국가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초청 갈라쇼 지금부터 고양 체육관으로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리우올림픽 준비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요. 네, 우리 소년제 선수를 열심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생생하실 텐데 네. 오늘 소년제 선수를 비롯해서 금메달리스트 마문 선수가 여기 와있죠? 네, 네. 그 밖에도 세계 랭킹 3위인 솔다토바 선수와 벨라루스의 스타니우카 할키나 선수 또 프랑스의 무스타파에바 선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네, 서로 여기 오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갈라쇼가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렇게 크게 열려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네.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참가를 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스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번 갈라쇼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와 있죠? 네, 네. 제2의 소년제 선수를 꿈꾸는 그런 유망주들이 오늘 같이 합동 무대를 펼쳐주는데요. 네. 아무래도 세계적인 또 선수들과 소년제 선수와 함께 큰 무대를 거침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휴 딱 중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편안하게 우리 화려한 리듬체조 감상하시겠습니다. 리듬 제조는 그 예술성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화려한 이제 군무로 오프닝이 시작했는데 춤을 잘 춰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듬을 잘 타야지 관중들의 호응도를 높이고요. 그리고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요. 기구하고의 리듬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첫 무대는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들 네 가지를 섞어서 이제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는 군무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인 음악에 맞춰서 관중들의 호응도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안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을 여는 음악이 이렇게 친숙해야 박수도 나오시고 그렇죠? 네.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요. 이탈리아 선수들이 먼저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팀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선수들이 리듬체조를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재즈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또 무용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요. 지금 팀 이탈리아의 선수들이 나와서 오프닝 무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체 팀은 또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서로 뭐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밖에 없죠. 네. 군무를 함으로써 단체 호흡을 맞춰주고요. 네, 이런 동작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레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네. 2016년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초청 갈라쇼 여러분 지금 고양 체육관으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손현재 선수 등장했네요. 선수 아시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선수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을 보면서 더 느끼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할키나 모습 보이고요. 뒤에 바로 옆에 무스타바이가. 이 선수들이 경기에서는 서로 다 경쟁자이지만요. 갈라쇼에서는 함께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요. 또 우애를 다집니다.
그 개인적으로 손현재 선수가 좀 친분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마몬 선수 보이네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몬이 참가했고요. 또 스타뉴타. 리듬 체조 팬들한테는 친숙한 선수들입니다. 네, 무스타파에바 선수도 보이고요. 어제 연습하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소녀답게 그렇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네. 갈라쇼 오프닝 무대 지금 손현재 선수와 친숙한 리듬 체조계의 스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솔다토바도 보이고요. 잠시 후 저희가 솔다토바 개인 춤이 나올 때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주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네. 경기가 아닌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에요. 대중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무도 지금 처음에는 쉽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무대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현재 선수 물론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중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상도 비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갈라쇼는 특히 앞으로 제2의 손현재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지금 무대 뒤에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꿈나무들이 이런 무대를 통해서 네. 더욱더 정진하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계만 하다가 이렇게 갈라쇼에 선수들이 저렇게 춤추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생소하긴 하네요. 네. 오늘 아주 바쁠 겁니다. 지금 아주 빡빡하게 일정들이 지금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요.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편안한 그 마음 복장으로 댁에서 함께 이 갈라쇼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 사회를 맡은 최기한 아나운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듬 체조 경기 말고요. 이렇게 갈라쇼는 지금 김정 해설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치러지는 갈라쇼라고요? 네, 월드컵 대회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축하하는 의무로 짧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쇼로 갈라쇼를 진행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벌써 이제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올림픽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갈라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좀 휴식 기간을 거쳐서 갈라쇼를 들어온 선수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경기를 마치고 들어온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무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생활의 연장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도 푹 쉬지를 못하고 갈라쇼를 준비해야 했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체조 여정 손현재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1위 선수인 리우올림픽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 마르가리타 마몬 오늘 선수. 금요일과 또 내일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울산주시 갈라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양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현재 선수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몬, 솔다토바, 스타뉴타 총 한 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초청 그런 갈라쇼인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갈라쇼를 참가하기 위해서 서로들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뭐 한류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선수들 자체가 한국에 와서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많이 즐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쇼를 감상하는 에티켓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이런 리듬체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우리나라 리듬체조 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이 끝나기 전에도 물론 뭐 소년대 선수 덕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느낌 체조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대중들에게도 알려져서 네, 관심 있는 그 선수들 보는 재미가 뭐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소년재 선수가 앞으로 행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재 선수를 보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세계적인 선수들과 무대를 꾸미는 이런 자체가 관중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프닝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각 선수들의 아름다운 개인기와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그 그룹이 요망주 그룹이죠. 네, 쿵포 리즘체조 클럽인데요. 네. 네. 다섯 명의 선수가 곰봉체조로 깜찍한 연기를 펼쳐줄 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을 골랐는데요. 예. 2016년도 국제 실용 댄스 경연대 재즈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 나선 무대라서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선수들이 무대 경험을 많이 통해서요. 훌륭한 선수들로 또 등용문을 하거든요. 이 공포 클럽을 통해서 또 유명 선수들이 배출됐다고요? 네, 국가 상대군 선수나 또 이번도 초등부 1등인 이혜원 선수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체조 선수들이 또 발레를 기본으로 재즈 체조도 해야 되고요. 네.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 저희가 올림픽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3살 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3살 때 시작을 하고요. 네. 연기도 공부하고요. 종합예술로서 또 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배워야 할 아주 단단하게 채워나가야 할 기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중들 앞에서 경기력이 좋아야 되니까요. 자꾸 무대를 섬으로써 담력을 또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들에게는 오늘 무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갈라쇼 오프닝 무대에 이어서 지금 공포 클럽 선수들이 이렇게 군무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또 기구를 이용해서 DR 난도라든지 리듬치즈 신체 난도를 또 표현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호흡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네. 저런 어린 선수들을 직접 지도를 하시니까 저 나이 때 뭘 중시 생각하는지가 앞으로 미래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아야 되니까요. 네, 대중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런 무용을 함으로써 몸에 좀 친숙한 그런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역시 기초 기술이 단단하게 갖춰줘야 되죠. 네.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무용도 배우고요. 코어도 하고요. 또 때로는 또 늘리기도 따로 레슨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흥겨운 무대로 리드믹 올스타즈 2016을 뜨겁게 달군. 사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당차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표정이 다부지는데요. 네, 해가 갈수록 어린이들이 굉장히 좀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이제 소년재 선수 나오고 그렇습니다. 소년재 선수를 꿈꾸는 그런 선수들이 많겠죠. 네. 저 표정 보십시오. 자, 다음 순서는. 또 다른 유망주입니다. 서고은 양인데요. 중학교 3학년 선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국가 상비군 선수고요.
이번 전국 소년체전에서 중등부 개인종합 1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아주 유망주라고 지금 리듬체조에서 네. 앉아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호프 경기 3위를 했습니다. 이 선수 역시 또한 리듬체조에서 리듬 스텝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스페인 춤을 보여주고 있네요. 리듬체조에서 기구가 있다면 오늘은 이 무대에서 긴 치마를 이용하여서 무대를 꽉 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긴 의상을 또 입고 나오면 좀 아무래도 좀 신경 더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꾸 밟히거든요. 네, 연습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선수의 특징은 유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올해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소년 체육대회에 나가서 중등부 개인적으로 1위 했고요. 또 전국 리듬 체조 거기서도 개인적으로 1위로 했습니다. 네. 또 리듬 체조만 배우는 게 아니고 무용도 같이 레슨을 하면서 연기력도 같이 배우는 선수예요. 이런 유연성 동작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시청자께서는 선수들의 특히 유망주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좀 주목을 방점을 좀 찍으시고 네. 네, 격려의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서고은 선수에게 네, 서고은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 선수 주니어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요. 네. 다 상위권에 링크하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또 어렸을 때는 러시아권에서 유학을 한 선수라서요. 네. 네,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긴 치마를 입고 저렇게 테크닉을 구사하는 게 장점이네요. 긴 치마 자칫 잘못하면 밟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스타니우타 아, 선수가 네. 나옵니다. 이제 리듬 체조 팬들이라면 아주 친숙한 선수죠. 리오 올림픽 때 소년제 선수와 메달을 놓고 경쟁을 했던 멜라티나 스타니우타입니다. 올림픽에서 선보였던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서 끊임없이 볼을 이용한 그런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워낙 장점이 많은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점프 높이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에뚜드 턴 돌면서 다시 위로 올리는 저런 기술이 이 선수의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갈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될 듯 합니다. 네. 리오 올림픽 때는 뜻하지 않은 실수가 나와서 네. 상당히 속상했었는데요. 워낙 말씀드린 대로 기본기가 단단하고 특히 유연성 면에서 상당히 호평받은 선수였죠. 네. 올림픽 때 했던 루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그 벨라루스에서 상당히 유명한 영화 배우고 본인도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안 보이는 곳에서 던지는 미스터리 난도. 오늘은 편안하게 정확하게 자라네요. 에뚜뚜 턴을 돌면서도 다시 팔의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 저런 테크닉. 마치 볼이 신체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가 이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마지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튕기면서 다시 잡는 미스터리 난도. 아, 이번에도 좀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1998년생이고요. 네. 러시아의 신성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쿼터제로 인해서 이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못했는데요. 동경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할 만한 선수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금메달 후보로 생각하고 열심히 밀고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유연성이 좋으면서도 근력을 겸비한 선수예요. 네. 또 뛰어난 또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팬이 많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연습 태도가 긍정적인 선수예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회전 중에 하는 디알란도 정확하게 잘 잡아줬어요. 오늘 조명이 대회 때 조명하고 다르게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기했었을 때 그 매트 상황과 완전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솔다토바는 아직은 예, 그 경력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네.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특히 저렇게 후프가 빨간색이면 주변이 어두우면 좀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돌리면서 리듬 스텝, 앉으면서 저런 끝 동작. 유연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동작들을 하고 있네요. 러시아 알렉산드라 솔다토바 선수에게 네, 오늘 관중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선수들이 급하게 오긴 했지만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선수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 세계선수권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좀 열릴 날도 오겠죠? 네. 네. 이렇게 발로 조작을 하면서 퐁시턴을 돌고 있습니다. 다리 각도 보십시오. 저 발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선이 예쁜 선수예요. 리듬 체조는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고 유려해 보이는데 저게 그 발목이 매트에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뭐 3배가 실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이 굉장히 부상이 큽니다. 네. 다음은 예, 그룹 이탈리아의 무대인데요. 이탈리아 선수들의 갈라 무대인 것 같은데요. 네. 유럽에서는 대회가 끝나고 축하하는 의무로의 갈라가 있기 때문에요. 이 팀별로 이런 무대를 장식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갈라를 할 때는 대중적인 음악을 써야지 호응도가 높거든요. 또 치마를 폭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다섯 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더 화려합니다. 리우 올림픽 때 그룹 4위를 했던 이탈리아 팀의 군무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 선수들이 기교가 있어야지 한 몸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런 다섯 명이 군무를 할 때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저렇게 긴 치마를 입으면서 리본을 돌리면 엉킬 수가 있거든요. 네. 리본 자체도 이제 엉킬 확률 큰데. 네, 그만큼 자신의 그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다는 네. 모습이에요. 리듬 체조 경기할 때는 굉장히 심플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이렇게 긴 치마를 잡으면서 또 한다는 것이 양손을 같이 쓰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안무도 잘해야 되고요.
이 작품을 구성할 때도 스토리가 있게 구성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또 선사합니다. 네. 지금 오페라 마술피리 밤의 여왕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예술 작품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특히 안무를 할 때는 그런 의상이라든지 안무의 내용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섯 명이 동시에 뛰는 저런 점프. 의상 때문인지 확실히 그 정식 경기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네요. 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팀 이탈리아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매혹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이제 손현재 선수가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요. 손현재 선수가 리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올림픽 끝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텐데 일단 갈라쇼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쉬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집에서도 연습을 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요. 네. 네. 아, 그동안 쉬는 동안 뭐 친구들도 만나고 뭐 쉬고 하는 것도 제가 잠깐 봤고요. 네. 네. 아마 갈라쇼 끝나고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리듬 체조 올스타 초청 갈라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손현재 선수가 지금 리본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본 작품에서는요, 나선형 그리기와 뱀모양 그리기, 통과 에샤페 그런 기술을 50% 이상 넣어야 됩니다. 오늘 선수들이 개인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올림픽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손현재 선수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듬 스텝 하면서 손현재 선수의 그 특징인 표현력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턴 좋았고요. 던지기를 동반한 회전 요소인 디알란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이 난도에는 신체 난도도 있지만요. 던지는 난도, 또 몸을 쓰는 또 리듬 스텝 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손현재 선수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네. 한국이라서 예, 한국이라서 지금 아주 마음이 편해진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 아레나 경기장에 그 상태가 좀 에어컨 바람이 종잡을 수 없는 곳에 나와서 조금 애를 먹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습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리본을 흔들면서 표정 쓰고 또 리듬 스텝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또 리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게 꼬이거나 엉키면 또 점수가 감점돼요. 네, 6m의 리본을 쓰기 때문에요. 굉장히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확실히 표정이 바로. 상당히 네. 밝아졌어요. 네. 네, 이번에 나온 선수는 심지은 선수고요.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초등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네. 대선배 바로 뒤에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빠른 템포에 맞춰서 리듬 스텝 하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좋군요. 굉장히 떨릴 텐데요. 잘해주고 있네요. 네. 연기보다는 저는 대견하다는 네. 마음도 먼저 드네요. 던지고 잡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 저렇게 표정까지 쓰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목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네. 이 체격 조건도 유럽 선수들에게 이렇게 뒤지지 않고요. 네. 올해 전국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개인전 1위를 했었고요. 또 다른 큰 대회에서 후포공봉에서 1위를 했던 유망주입니다. 네. 오늘 침착하게 연기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 이런 무대를 자꾸 접해줘야지 큰 선수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굉장한 경험이 되죠. 네, 마지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스터리 실수했지만 실수 안 한 듯 아주 잘했습니다. 네. 유망주 심지은 선수의 또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실수를 한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저렇게 매끄럽게 또 지나가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요. 처음에 유연성을 동반한 회전. 표정 쓰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유망주들한테는 마모니나 뭐 손흥민 선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옆에서 턴을 돌면 같이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심리적인 요인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옆에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한 바퀴를 더 돌게 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마지막 메스터리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는데 바로 손으로 저런 감싸는 저런 테크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스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크세니아 무스타바예바입니다. 프랑스 선수죠? 네, 이 선수 원래 벨라루스 선수인데요. 네. 어머니를 따라서 프랑스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 작품이 속도감이 있으면서 또 이국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만 21살이고요. 네, 무스타바 프랑스를 대표하는 뭐 리드 체조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 원래는 벨라루스 민스크 태생입니다. 네. 이 선수는 연결이 굉장히 매끄러운 선수고요. 노력하는 선수입니다. 풍차 돌릴 때 저렇게 완벽하게 돌리면서 완벽하게 돌린다는 건 손을 붙이고 돌리는 거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테크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때보다는 굉장히 이 선수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가 선수들한테 주는 부담감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그렇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그냥 즐긴다는 네. 마음으로 임하면 되죠. 저 곰봉이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수구잖아요. 두 개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네. 선수들의 손에 또 땀이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같이 쓰니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죠. 네. 또 집중력을 요구하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무대는 2016 리우올림픽 개인종합 금메달. 아, 지금 장례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드디어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랭킹 1위 마르가리타 마모니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문 선수 그 무대는 저희가 좀 감상을 해야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말을 좀 줄이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마문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를 가까이 보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요. 네.
아주 강렬한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몬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네, 역시 세계적인 선수답게 긴 천을 이용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저렇게 긴 천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테크닉이 중요해요. 잘못하면 엉키거든요. 그렇죠. 네. 또 팔의 근력이라든지 등 근력이 요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선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표현력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렇게 큰 천을 이용해서 돌리면서 다시 마문에 아주 화려하고 약간 그 개인사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슬픔이 또 배어있는 네. 인상적인 무대였고요. 자, 이번에는 카차리나 할키나 선수입니다. 호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선수들의 특징은요. 기구의 숙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잡는 저런 테크닉과 이 선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크게 활약할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올해 아주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어려서부터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요. 무용과 기본적인 그런 동작들을 많이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선수들이 저렇게 뒤꿈치를 올렸을 때 축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이 할키나 선수도 그런 높은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뒤꿈치를 들고 하는 회전이 훨씬 더 점수 가치가 네. 있죠. 기구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아주 기량이 올해 급성장해서 갈채를 많이 받은 선수입니다. 네. 목으로 잡는 저런 기술 다시 연결해서 끝동작까지 잘해주었습니다. 네. 2016 도쿄올림픽 때까지 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카차리나 할키나 선수에게 할키나였고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사이에 앞으로 리듬체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도 있고 중학교 선수들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강권아의 리드맨 칠드런 준비되어 있는데요.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느린 화면을 보시면 리듬 체조가 그냥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데 얼마나 지금 네 연습이 많이 요구되는 네. 그런 종목이죠. 근력도 필요하고요. 네. 상당히 격한 운동이에요. 네. 이 어린이들은 또 네 명에서 같이 하는 단체 종목입니다. 원래 리듬 체조에서는 단체 경기는 다섯 명이 하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은 갈라를 위한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 KBS대 전국 리듬체조대회 초등부 팀경기 1위를 했습니다. 저렇게 기구를 같이 하면서 협동심도 키우고요. 큰 선수, 작은 선수 어우러져서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리본이 그냥 단색도 있고 저렇게 화려하게 여러 색이 혼합이 된 리본이 있는데 차이점이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여러 색을 혼합시키면은요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시작하지 별로 안 된 그런 어린이들이나 또 선수들 중에서도 힘이 좀 약한 선수들이 이런 염색을 이용해서 하죠. 네. 역동적으로 보이니까요. 네. 네. 또 단색 선수를 쓰는 선수는 그만큼 또 테크닉이 좋은 선수예요. 네. 서로 전달을 하면서 다시 또 컬러브레이션을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일치가 된 듯한 저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네. 리본은 4개에서 5개의 모양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는 지도자들이 신경을 써서 기본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리듬체조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수들이 70명이 안 돼요. 네, 68명이더라고요. 네, 네. 하지만 손현주 선수로 인해서 저변학대가 많이 돼서 네. 또 저학년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올림픽 끝나고 조금 늘었겠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체조협회에서 공인된 경기는 4학년 선수들부터 뛸 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추석 연휴에 이런 또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리듬체조의 선수의 꿈을 키우는 그런 어린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무대 쓴 자체가 영광이죠. 네. 깜찍하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인 대한민국 리듬체조 꿈나무들에게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무대는 뭐 큰 실수 없이 잘했고요. 다음에는 또 멜라티나 스타니우타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마문 선수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사실 마문이 러시아의 그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쿠드랍체바 선수와 그동안 많은 경쟁을 해오다가 올해 리우 올림픽에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리듬체조계에서 네. 자체도 큰 뉴스였는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네. 항상 마문 선수가 잔 실수가 많아서 안타깝게도 2위의 자리에 매김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주 의상이 아주 강렬하게 네. 바뀌었네요. 실험적인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네, 스타니우타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갈라쇼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는 이런 갈라쇼는 완전히 그냥 무대 위주로 하는 거고요. 유럽에서의 리듬체조 끝나고 나서 축하 분위기로 하는 그런 갈라에서는 항상 선수들이 루틴을 끝나고 많은 작품을 준비를 해서 대회를 참가하거든요. 네. 약간 미래에 좋은 여전사 같기도 해요. 네. 작품을 짜더라도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작품을 이용해서 하죠. 벨라루스라든지 러시아 선수들은요. 또 재미난 거는 리듬체조 선수들이요. 무용도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무용과 못지않게 그렇게 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도구를 이용하여서 리본 끝에 공을 감아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끝에 공을 매달면 더 중심 잡기가 힘든데요.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네. 것 같은데요. 네. 긴 막대로 돌리는 것보단 저렇게 끝에 공이 있으면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역시 갈라시오 무대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 선수답게 다채로운 네. 지금 연기를 보여줍니다. 던진 리본을 저렇게 잡고요. 리본대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잡기가 어렵거든요. 린지 스털링의 실점이 아주 특이한데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타니우타가 그 리우 올림픽 때도 올림픽 전에 갈라쇼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여해서 현지 브라질 사람들의 상당한 그 박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무대 경험을 통해서 경기력을 높이기 때문에요. 특히 스타니우타 선수 같은 경우는 미모도 수려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끼를 받아서 이런 예술성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예요. 수영복 모델로도 활동을 했고 네. 네, 정말 다방면에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턴을 복합적으로 하는 테크닉이 어렵거든요. 복합 회전 난도를 갖고 있죠. 이번에는 솔다토바입니다. 저 손끝을 보십시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자기의 신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이런 표현을 할 때도 감정 이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예술적인 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구를 들지 않고 저렇게 단일 수구를 쓰면은요 그만큼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체 난도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 선수는 치마 길이도 굉장히 짧고 단조로운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테크닉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선수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몸의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선수들이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관중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그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보통 경기 때도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오늘 갈라 무대에서 이 솔다토바의 특유의 아름다운 표현력이 확 살아났네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문 쿠드랍체바를 잇는 러시아의 신성입니다. 그렇게 다리를 구부리면서 퐁시 회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유연성이 좋은 선수이죠. 다시 다리를 펴서 퐁시 회전. 또 현대무용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런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다토바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무대에 등장했을 때 약간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실수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이 선수 오래 보니까 완전 다른 선수가 됐어요. 네, 연기도 배우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솔다토바의 아름다운 무대에서 손은재 선수의 스페셜 무대입니다. 친숙한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까 이 안무 때문에요. 집에서도 항상 연습을 했다고 해요. 이 안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그러더군요. 네. 부엌에서도 연습하고 아니 실제로 러시아에서 연습하고 우리나라 가요를 좀 많이 들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리듬쇼 선수들이 큰 동작만 하다가요. 저런 작은 동작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그렇겠어요. 네. 좀 쓰는 근육도 약간 차이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런 또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운동만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기가 어렵죠. 특별한 무대였는데요. 사실 지금 걸그룹으로 데뷔해도 전혀 뭐 손색 없잖아요. 네, 외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손현주 선수가 악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연습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직 그 대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또래가 갖는 발랄함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소녀적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선수예요. 네. 손현주 선수는 또 책을 놓지 않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여러 번 보셨다면서요? 네. 아시안게임 준비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아, 지금 아마 인터뷰를 좀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예. 뭐 그래도 경기에 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오늘 마음 편하시죠? 네, 확실히 경기보다는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저희도 재밌게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명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리듬체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올림픽 끝나고 이제 휴식도 좀 취하셨을 테고요. 근데 이제 이번 명절 때는 이 갈라쇼 준비하시느라고 아무래도 명절 음식도 많이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항상 리듬체조 이제 시즌이 이맘때라 예. 추석은 조금 항상 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은 너무 좋고요. 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도 정말 너무 기분 좋게 또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기에도 아주 몸이 가벼워 보이고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습니다. 그 저희가 많은 국민들께서 항상 손현주 선수를 이야기할 때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듬 체조 역사를 새로 써주셨단 말이죠. 일단 아시아 선수로서도 최초로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종합 5위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서도 개인종합 4위를 기록하셨는데 개인적인 소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가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무대를 두 번이나 출전할 수 있어서 또 특히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온 것 같아서 정말 후회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이 나서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손현주 선수의 활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또 올림픽도 끝났고 공연도 잘 마치면 조금은 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듬체조 꿈나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선수들이 또 좋게 발전해서 저를 뛰어넘는 또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큰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더
인터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촉박한 관계로 다음 무대를 바로 소개해야 될 텐데요. 다음 무대는 손현재 선수가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러시아에서 같이 훈련하기도 했고 또 정말 좋은 친구, 또 선수로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번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르가리타 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기, 공연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재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또 뵙죠. 네,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직접 소개를 해줬는데 마문의 이제 공보 무대인데 손현재 선수 앞으로 MC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마문의 곰봉은 어디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마문이 오리지널리티가 소개가 됩니다. 네. 중간에 리듬 스텝과 같이 기교를 부리는데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기구가 현란합니다. 리듬 치질에서 이렇게 음악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예술적인 감점이 큽니다. 네. 제자리에서 포인트 턴 정확하게 잘 돌아주고 있네요. 상체 표현력이 아주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선수인데요. 던지면서 회전을 동반한 디알란도 일루전 세 번째 모양을 저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선수의 오리지널리티인데요. 네. 네. 오리지널리티를 하게 되면 0.4점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벵갈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마문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방글라데시인이죠? 네, 방글라데시인이고 어머니가 러시아의 리듬치조 코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러시아로 오면서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전에 카잔 유니버시아드를 같이 참가했을 때요. 오른쪽 발가락에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를 뛰는 모습에 감동받았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 기본 자질도 훌륭하지만 후천적인 그 노력들도 러시아 선수에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도 층이 높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요. 노력을 많이 한 만큼 훌륭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마문 선수였고요. 자, 다음은 팀 이탈리아 순서입니다. 네, 특이한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요. 의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합 예술이죠. 네. 이 갈라쇼 같은 경우도요, 이 나라별로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특이하고 관중의 홍도를 높이 얻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의 대결이거든요. 네. 항상 짧기 때문에 네. 그 관중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개인은 물론이지만 단체 팀에 대한 대비, 단체 팀 앞으로 선전 위해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변 확대가 많이 돼서 네. 선수 중에 두꺼워야 되겠죠.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다른 면은요, 대회를 그냥 연습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일부분이고 경험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발전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수들이 축적이 돼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실수를 또 경험해야지 큰 선수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끝나고는 이렇게 축제식으로 갈라쇼를 준비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다른 거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굉장히 작품 위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도 즐기고 또 연기 공부도 하고 네 어학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영 해설위원 같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러운 점이 많았었어요. 또 중요한 거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네. 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와 정서적인 차이는 아직은 있지만, 예, 손흥재 선수 때문에 우리 꿈나무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활약하고 앞으로 조금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갈라쇼가 우리나라 리듬치즈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또 경험을 하고 보면서 또 꿈을 키우는 그런 갈라거든요. 네. 또 리듬치즈에 모르는 그런 대중들도 알게 됨으로써 리듬치즈의 발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먼 것 같지만 도쿄올림픽 예, 앞두고 아마 리우 끝나면 바로 도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도 2년 후에 있고요. 팀 이탈리아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차리나 할키나 합니다. 선수들이 각자 이런 갈라 작품이 대개 한 5개 이상씩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리듬치즈 경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예술적인 갈라 그런 작품을 연습함으로써 더 예술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용 동작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더 극명하게 지금 네. 표현들이 되죠. 그 음악을 선택하면서 그 음악에 감정을 이입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감정을 이입해야지만이 이런 신체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선수들은 또 갈라 이런 작품 하는 것보다 리듬치조 기구를 가지고 리듬치조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만큼 이 또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소품을 이용하는 저런 아이디어도 무용 공연이라든지 연극 같은 걸 많이 봐야지만이 그런 쌓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치조는 뭐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체험과 또 자기가 그런 감각을 익혀야지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단단하고 알찬 그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저런 세계 정상수들이 배출되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레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네. 또 현대무용이라든지 연극 공연 같은 거를 많이 접합니다. 네, 할키나의 공연이었는데요. 할키나도 대회 때 선수로서 뛰는 모습과 이런 갈라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네요. 네.
네, 세계 올스타 주청 우리금체조 갈라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현재 선수를 비롯해서 금메달리스트 마음은 또 할퀸 아무스타바에바 스타니우타 그리고 이렇게 꿈나무들이 지금 총출동해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예원 선수죠? 네, 이예원 선수는요. 전국 리듬체조 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연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야무진 선수예요. 오, 다리가 상당히 기네요. 네. 네, 6학년입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난도를요, 될 때까지 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악발이군요. 네. 네, 저런 여유가 굉장히 선수를 돋보이고 또 놀라게 합니다. 보통 선수들은 놓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도 이제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아직 6학년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종합 3위에 빛나는 오늘 6학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6학년 학생들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네. 보통 고등학생이 되면 시니어 무대 데뷔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죠. 네. 홍시의 회전도 각도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꿈나무들의 무대를 봤고요. 이어지는 네, 강건아 리듬앤 칠드런 그룹의 팀 경기 그리고 손현재 선수 스페셜 스테이지로 네, 오늘 갈라쇼가 마무리돼 갈 것 같습니다. 리듬체조가 전학대가 되려면은요 이런 선수들이 같이 하는 이런 군무를 연습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흥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리듬체조가 생활체조로 자리를 잡아서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고요. 또 남자 리듬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예전에 몰랐는데 리듬체조 남자들이 있다는 것 보니까 좀 놀랐었어요. 네. 그 문화의 차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유망지들이 러시아에는 그 지역마다 수십 개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 클럽에 뭐 몇백 명씩 됩니다. 네.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우리 손현재 선수가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더라도 세계 무대에 손현재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일이고 분명하거든요. 네.
아직은 조금은 어설픈 모습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 리듬 체조계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입니다. 저렇게 네 명의 호흡을 맞추려면은요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이 팀은 연습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자기 것을 던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팔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걸 위해서 뭐 수천 번 던졌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연습할 때 보니까 괜찮다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남의 책을 하는데요. 네. 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강권하의 리듬 앤 칠드런 팀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무대 평생 잊지 못하겠죠? 네. 자, 모든 종목별로 이제 방송으로는요 소년재 선수 스페셜 스테이지 끝으로 오늘 갈라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소년재 선수가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까지 소년재 선수가 우리한테 이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장 사회가 어떤 일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리듬 체조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클라이막스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손연재 선수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림초 선수 손연재입니다. 림체조는 5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선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즐기면서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해서 갔는데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아요. 트위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제가 노력한 것들 정말 후회 없이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줬을 때가 저는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올림픽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사실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번 리우 올림픽이 제 인생에서 또 절대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제가 정말 후회 없이 펼친 경기는 또 아마 선수 생활 중에 가장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정말 행복한 리우초 선수였다고 생각해요. 리듬체조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동유럽이나 유럽 선수들이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은 너무 포기하고 싶고 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래도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리듬체조 길을 걸어온 만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후배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은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올림픽 출전 자체도 무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이나 올림픽에 나가고 또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보니까 후배 선수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고 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 손연재 선수 스페셜 스테이지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떡볶이도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좀 소소한 그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평범한 생활을 즐기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이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손윤주 선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네. 네. 저희가 중계 때 말씀드렸지만 리듬체조협회에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수가 총 165명에 불과합니다. 이 선수들이 그 러시아 한 클럽에 소속된 선수보다 적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이 보약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손윤주 선수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저변 확대가 되리라고 믿고요. 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김지영 해설위원 같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손현재 선수를 포함해서 참가한 갈라쇼의 모든 참가한 선수들 그리고 꿈나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연휴 중간인데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